여러분의 최애 다이어트 간식은 무엇인가요? 요즘 다이어트 간식들이 나날이 발전해 정말 맛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잘 활용하면 체중 감량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 쟁여두면 오히려 살을 찌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에요. 안녕. 오늘은 우리 지킴이 여러분들이 집에 절대 쟁여두지 않았으면 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세 가지. 다이어터용 빵, 과자,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 시중에 워낙 좋은 식품,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잘만 활용하면 맛, 건강, 다이어트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이어트 식품 중에 특히 과자, 빵, 아이스크림을 집에 구비해두고 쟁여두고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메뉴들을 집에 두면 살이 찌는 이유, 해결 방법, 살안 찌게 먹는 방법,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지니 추천 팁,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첫 번째, 내가 크게 먹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가짜 식욕이 발동되지 않았을 때에도 더 먹게 됩니다. 우선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식사 사이사이에 다이어트용 간식을 집에 구비해두고, 심심할 때마다 이건 살이 안 찌니까라 생각하고 먹게 되면,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서,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그 간식을 계속 먹게 되고요. 게다가 진짜 억울한 건 다이어트 간식을 애매하게 만족스러운 이것들을 먹다 보니 하루 전체 식사량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메인 식사에 제한이 생겨서 요 음식들을 더 즐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야식 빈도 늘어납니다. 은근 다이어트용 간식 때문에 야식 습관 생기시는 오랜 다이어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배고픔이 가장 버티기 힘든 시간이 저녁이거든요. 이때 내가, 이거는 살안 찌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다 보면, 어느샌가 야식 습관이 생겨, 밤늦게 먹는 빈도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먹다 보면 다이어트 간식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살찌는 음식도 먹다가 입이 터져서 그날, 야식으로 폭식할 확률도 더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건이 야식 습관은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특히 더더욱 집에 다이어트용 간식뿐만 아니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구비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번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체중 감량은 이 배고픔이 예민이 아닌 익숙해짐으로 바뀌어서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감량과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고플 때마다 이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면 갈수록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빈번하게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다시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여러 개를 집에 많이 쌓아두고 먹게 되면 다이어트용 간식이더라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혹은 많은 양을 먹게 돼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과자를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돼요. 다이어트용 과자와 일반 과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나트륨 함량,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중, 그리고 칼로리. 근데 이 사실상 칼로리는 다이어트용 과자는 한 봉에 되게 소량인 경우가 많고, 일반 과자를 그 정도의 그람수로 가져왔을 때는 동일하게 칼로리가 낮아집니다. 물론 칼로리보다는 영양이 중요하다지만 절대 칼로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집에 쟁여두고 먹게 되면 한 봉이 아닌 여러 봉으로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내가 과자가 당겨서 먹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 다이어트용 과자 때문에 입이 터져 많이 먹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거는 다시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인데 되게 맛집에 있는 빵을 너무 먹고 싶어서 다이어트용 빵, 프로틴 빵으로 애매하게 먹는데 자꾸 이게 생각나. 그러면 이 식욕이 억눌러진 게 언제고 터지고 내가 적당히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조절하기가 쉬워지는데 터진 후에 먹게 되면 폭식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이걸 먹고 죄책감에 다른 음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선생님, 그럼 다이어트 간식을 비추하시는 건가요? 먹지 말까요? 아닙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똑똑하게, 쉽게, 잘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간식들이 똑똑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뭔가가 먹고 싶을 때 이게 가짜 식욕인지 그냥 입이 심심한 건지 뭔가 먹어야 될것 같은 건지 아니면 어느 집에 특정 메뉴, 특정 음식이 당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나는 특정 메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라면, 예를 들어 빵 맛집에 어떤 빵이 자꾸 생각나, 지금 안 먹으면 이틀 뒤, 3일 뒤 계속 생각날 것 같아 하면, 차라리 친구와 지인과 약속을 잡아서 친구와 같이 가서 한 개를 같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내가 다 먹더라도 안전한 범위의 양을 준비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식욕을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지킴이의 자기관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이거 입이 심심하거나 가짜 식욕 같은데 나는 식욕 불안 정도가 너무 높아서 당장 뭘 안 먹으면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실 다이어트용 간식을 구비해 두는 거다 한다면, 먹고 싶을 때 요즘에는 올리브영이나 편의점에도 다이어트용 간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직접 걸어가서 한 봉지만 사와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는 길에 산책 효과는 덤이겠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더 담긴 지니 꿀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집에 쟁여두지 말았으면 하는 다이어트템 중에 다이어트용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렇게 추천드렸잖아요. 이 메뉴들에도 제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과자는 포만감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요, 먹을수록 더 먹게 만들고, 식사 후에 먹으면 매번 식사 후에 그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어서 내 관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용 과자 먹는 습관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 다이어트용 빵, 이거는 우리 빵 좋아하는 분들이 식사 대용 메뉴로 프로틴 빵을 먹거나 혹은 뭐 비건 빵 이런 걸 활용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샌드위치를 좋아한다면 샌드위치는 우리 지킴이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샌드위치에 이 빵만 반 떼고 드셔도 충분히 다이어트 식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달달한 빵을 너무 좋아한다 한다면 애매하게 다이어트용 간식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나의 디저트 데이로 정해놓고, 평소에는 한 끼를 프로틴 빵으로 대체하더라도 그날만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의 빵을 한 끼 대신으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그날 다른 끼니를 샐러드로만 대체하셔도 정말 충분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아이스크림, 요거는 여성분들만 해당하는데, 보통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이 되게 큰 통 한 통에 250에서 한 350칼로리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요런 거는 우리 여성분들 PMS 기간이나 그 ING 중에 개인차는 있으나 그때 단계 엄청 단계잖아요. 그때 요런 거 한 통씩 사와서 나 이거 한 통 다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맘 편히 먹을 거야, 과자 뭐 이렇게 폭식 터지느니 요 한 통 난 이 기간만큼은 괜찮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죄책감도 없고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고 내 식욕 불안정한 것도 달랠 수 있고 일석삼조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지킴이 분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음식이나 상황, 환경은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음식 중에 내가 불필요하게 먹게 되는 음식이 뭐지?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바, 건강바가 될 수도 있고, 견과류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고, 아무리 다이어트용 간식이더라도 날 자꾸 먹게 만든다면 그런 음식들은 집에 구비해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다이어트용 과자보다 오히려 과일, 그 중에 특히 바나나를 두면 한 개를 금방 먹고 그 다음 거를 또 먹고 싶어서 참는 에너지를 쓰느니 한 개씩만 사 먹습니다. 그게 금액적으로는 더 비쌀지 몰라도 내 관리를 훨씬 쉽고 편안하게 해주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종의 투자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불필요하게 먹게 되는 음식이나 환경은 한 번에 캐치되는 게 아니라 오라 맞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먹었네 하면서 조금씩 찾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매일 그날 식사한 걸 기록하면서, 예를 들어 3시에 다이어트 뭐 건강바를 두 개 까먹었어, 그러면 나 이거 그때 별로 안 땡겼는데 그냥 집에 보이니까 그냥 먹고, 한 개 먹으니까 또 먹고 싶어서 또 먹었어, 이렇게 쓰다 보면 아 이 간식을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더 빠르게 알아챌 수 있어요. 제가 제 스타일의 다이어리가 있는데, 요게 클래스 101용으로 만들었던 다이어리를 제가 가지고 와서 제 블로그에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원래 작년 겨울부터 다이어리를 계속 제작을 하고 싶어서 속지는 다 완성됐는데 제작을 못하고 있었어서 요거 한 2, 3월쯤에 한번 만드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킴이 분들이 건강하게, 자신 있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자기 관리하는 그날까지 이지은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하트도 내가 드릴 거야. 하트 왜 뜨거워하니? 지킴이. 안녕.